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목소리가 크면 선물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아, 좋아. 잠깐만. 자, 오늘 블루베리 축제네요. 블루베리 축제. 블루베리 많이 따셨어요? 네. 얼마나 땄어요? 얼마나? 많이. 좋아.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멋진 공연, 두 가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. 풍선과 비눗방울 공연을 준비했는데요. 표정들이 왜 그러시죠? 아, 제가 좀 웃기게 생겼나요? 신발이 좀 웃기긴 하죠. 신발이 아니야? 자꾸 왜 위를 쳐다보는 거야? 요건 진짜 머리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. 진짜 머리. 네. 가끔 가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머리입니다. 작품명도 있어요, 작품명. 이거 가진 자의 여유라는 작품명을 갖고 있어요. 없는 분들은 또 못하시거든요. 네. 자, 지금부터 풍선 공연을 시작할 건데 가장 바른 자세로 앉아서 박수 함성을 크게 보내주는 친구들이나 엄마, 아빠, 할머니, 할아버지께 제가 선물로 드리는데요. 사진인가요? 동영상인가요? 네, 본 공연 중에는요 사진, 동영상 촬영 가능합니다. 마음대로 찍으셔도 되고요. 저희는 또 따로 초상권 같은 게 없어요. 그래서 뭐 찍으셨던 사진, 동영상 마음대로 퍼서 날라도 상관없습니다. 자,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약속할 게 있어. 우리 친구들 새끼손가락 좀 꺼내주세요. 코딱지 파지 말고. 약속하려고 새끼손가락을 꺼내놨더니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친구는 뭐야. 자, 조금 있다가 풍선을 아저씨가 이렇게 나눠주게 돼요. 근데 오늘 풍선을 생각보다 많이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. 그런데 풍선을 못 받았다고 울고 그러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. 울기 있기 없기? 없기. 있기 없기? 없기. 약속합니다. 약속. 도장 꼭. 못 받아도 울기 없기 약속했고, 엄마 아빠들도 좀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?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새끼손가락 좀 꺼내주세요. 조금 있다가 우리 아이가 안타깝게도 풍선을 못 받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. 그런데 풍선 못 받았다고 뒤에 정리하고 있는데 계속 차 있는 데까지 따라와서 하나만 만들어주세요. 하기 있기 없기. 네. 그리고 안 불어도 좋으니까 하나만 붙여주세요.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풍선이 잘 안 불립니다. 생각보다. 그래서 절대 그러기 있기 없기. 네, 우리 어른들도 약속합니다. 약속. 도장 꼭 내려주시고. 자,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는데요.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까요? 굳이 앞으로 친구들 우리 안 나와도 돼. 자,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에 멋지다, 신기하다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을 마구마구 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여기 오려고